토마토의 효능. 토마토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코펜과 같은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.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심장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연구는 리코펜을 포함한 토마토의 항산화제가 특정 유형의 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. 토마토는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으로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. 토마토는 눈 건강에 기여하고 나이와 관련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토마토의 화합물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잠재적으로 염증과 관련된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토마토의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은 체중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. 토마토의 부작용. 산도가 높아 토마토 섭취 후 산 역류나 속쓰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드물게 개인이 토마토에 알레르기가 있어 가려움증이나 부종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토마토에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의료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